부산은 예부터 북태평양 어장과 남태평양 어장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수산물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세계적인 수산물 소비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 등과 가까워 수산물 수출입의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산에선 수산물과 관련된 음식이 발전하고 유통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명태는 우리 연안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생선이었습니다. 아울러 명태는 생태, 동태, 황태, 북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해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속물까지도 젓갈로 만들어 먹을 정도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생선이었습니다. 한편 부산은 영근에는 물론이거니와 멀리 원양에서 잡히는 생선들까지 모이는 수산물의 중심지였고 더불어서 수산 가공의 중심지로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명란이 있습니다. 부산은 국내 내수용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 수출하는 명란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집중해 있습니다. 시간이 빚어낸 부산의 맛, 이번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수산 가공식품인 명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새벽을 깨우는 충무동 새벽시장은 항구를 끼고 있어 각종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가공법에 따라 불리는 이름만 35개에 달한다는 명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담없이 즐기는 국민 생선 중 하나입니다. 영양분이 풍부해 버릴 게 없다는 명태는 대한민국 주부들의 마음을 단박에 사로잡았는데요. 명태의 화려한 변신은 알을 소금에 절인 젓갈로도 그 빛을 발합니다. 명란의 원재료인 명태알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시장을 가진 부산인 만큼 현재 부산에는 약 10여 개의 크고 작은 명란 제조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회사는 지난 40여 년간 명란 한 가지만 제조해왔고 수산 가공 분야에서 유일하게 명장 칭호를 가진 분이 직접 제조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공장을 방문해서 명란의 역사 그리고 명란이 제조되는 공정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알을 소금에 절인 명란젓은 짭조름하면서도 부드러워서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이곳에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발효식품인 명란젓을 국내외로 수출하며 그 뛰어난 맛과 우수성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회장님 여기 대한민국 명장 옷을 입고 계시는데 2011년도에 이제 예, 명장이 11년도에 명장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수산 가공 쪽에 수산 제조. 아, 수산 예, 제조. 예. 그럼 수산 제조에는 회장님 외에 또 다른 분 명장 지금은 제 혼자 유독 유일하십니까? 예. 오, 이 명란을 시작하신 것은 언제쯤부터 하셨습니까? 79년도부터 명란을 아마 가공을 접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한익이 속초 강릉에서 속초까지 오르내리락 하면서 예. 거기서 이제 겨울철에 나는 덕장에서 나는 명란을 받아가지고 1차 가공해가지고 일본 쪽으로 수출한. 아, 그러면 그 이 동해에서 잡힌 명태를 이제 그 받아와서 가공해가 일본 쪽으로 내보내. 지난 1993년 명란 가공 업체를 창업한 장석준 대표는 까다로운 일본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한 끝에 수산 제조 기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자리인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명란은 옛날부터 명란 젓갈로 해가지고 이제 소금에만 절여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팔기 직전에 위에다 양념을 이래 발라가지고 그럼 양념을 바른다는 그 양념에 뭐 고춧가루 이런 것들 고춧가루 주로 이제 고춧가루 마늘 그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그건 원래부터 우리나라에서 먹던 옛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우리 명란이 일본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된 계기나 좀 역사적인 연역이라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갑오 경쟁이 되면서 일본 신문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네. 시작합니다. 그전까지 우리나라는 동해안 쪽에서 즉 그냥 통통배 노저 가지고 낚시 들여 가지고 고기 잡는 업무 그 낚시태라고 예 낚시태 예. 그게 이제 일본 문물이 들어오면서 동력선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거물이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라고 그만큼 많이 잡히잖아요. 명란을 먹어보면 이게 이제 뭔가 독특한 뭐가 맛도 있고 이제 자기들이 먹어보니까 이거는 저거 일본 갔다가 팔아도 되겠다 이래서 그 유독 명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놨는 걸 일본 쪽으로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명란이 식재료로 등장한 것은 기록상으로 조선시대부터인데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간 명란젓은 지금까지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명란은 약 7일간의 시간 동안 해동과 세척, 선별과 조미 과정을 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데요. 신선도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다 보니까 1차 조미, 2차 조미까지는 거의 뭐 사람의 손이 특별히 가지는 않는 것 같고. 네, 네. 근데 지금 근데 이 선별 공정에는 대부분 이제 그 아주머니는 직접 일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손으로 해야 되는. 이렇게 선별하고 그다음에 계량하고 포장하는 공정인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사실 선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알을 선별하는 과정 자체가 이게 그 알의 어떤 뭐 촉감도 봐야 되고 그런 색상도 봐야 되고. 막 이런 형태도 봐야 되고 하니까 이건 숙련자가 해야 되고 요거는 정말 기계로 어떻게 기계화 될 수 없는 자동화 될 수 없는 영역. 그럼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경력들이 다 좀 몇 년 이상씩 되셨겠네요.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10년 되는 분들이 거의 한 40% 돼요. 저희 여기 공장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존재 자체가 어떤 그 회사의 경쟁력일 수도 있겠네요. 회사의 경쟁력이기도 하고 네. 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우리가 그래도 명란 종주국인데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명란을 만진 노동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곳에선 과거 명란젓은 짜다, 비리다, 비위생적이다라는 편견에 맞서기 위해 저염 방식을 개발하고 맑은 청주 등을 가미해 비린내를 없앴는데요. 과학적인 제조법과 깐깐한 위생 공정 등으로 맛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그 결과 이미 10년 전에 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할 정도로 명란 분야 수출 국내 1위로 우뚝 섰는데요. 질 좋은 명란젓을 생산하기 위해선 뛰어난 원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부산은 우수한 수산물 가공업이 탄생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우리 동해바다에 명태가 사라지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명란은 전부 러시아에서 잡힌 명태에서 빼낸 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오츠크에서 잡힌 명란이 바로 이곳 부산으로 운반되어 와가지고 지금 이런 냉동창고에서 경매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매가 벌어지는 현장을 직접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러시아 인근 해역은 알을 품은 명태 수확으로 분주한데요. 그렇게 잡아올린 명태는 선상에서 알을 분리해 냉동시킨 뒤 이듬해 5월 부산 감천항에서 대부분 경매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부산이 명란 유통의 허브인 셈인데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딱 예예 예. 나와야 되네요. 눈에 딱 보고 아 이 알 것들만 내가 얼마 주고 사면 얼마짜리 가공을 만들겠다. 그런 판단이 그게 예, 예, 직감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 예. 있는 분들이 이제 지금 저 사람들이 다 만져보고 가면서 이런 알이 어느 정도 그러면 보통 제 같은 경우는 열에서 5까지 내려가면서 네. 아 요거는 그러면 8 정도 찍어 되겠다. 8 같으면 내가 몇 불 값어치 가지고 이걸 사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 메모 해가지고 회사 들어가 다 계산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1년 농사 미리 지으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곳에서 유통되는 물량만 해도
한 해 2-3만 톤 정도로 대부분 미가공한 날것으로 유통되는데요. 질 좋은 명란을 구입하기 위해 일본에서도 매년 100여 명의 바이어가 부산을 찾는다고 합니다. 명란 생산량의 90%를 일본에서 소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명란을 부산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재미있게 느껴지는데요. 현재 명란젓의 가공 생산지는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 일본에 최초로 명란을 개발하여 보급한 후쿠오카는 명실상부한 명란의 고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인 명란젓은 이 바다를 통해서 이곳 후쿠오카에 전래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명란젓은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1조 7천억 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오카는 일본 규슈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추적 관리 도시인데요. 부산에서 20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맛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기발한 음식들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데요. 후쿠오카가 명란의 고장이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이 회사의 창업주는 어린 시절 부산에서 먹었던 명란젓 맛을 잊지 못해서 이곳 후쿠오카에서 그 맛을 복원하고 그리고 명란젓 회사를 창업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명란젓 생산 공장인 이곳에는 단순히 생산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란젓과 관련한 박물관, 그리고 체험시설, 그리고 식당 등이 함께 존재하는 일종의 명란젓과 관련된 테마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부산에서 명란젓을 맛본 일본인 가와하라는 광복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 명란젓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요. 1946년 작은 식료품 가게로 시작한 이곳은 70여 년 만에 6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한 일본 최대 명란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후쿠야가 일본에서 이 명란 회사들 중에 제일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생산량이나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생산량은 ですね, 1日 だいたい 4톤 ぐらい 생산してます. ですから年間で 1200만 톤 ぐらいですね. で 売上は 159億円になります. 후쿠오카 하면 명란, 일본에서 명란 그럼 후쿠오카가 제일 유명한데 후쿠오카에는 이 명란 회사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후쿠오카에 대략 약 200社と 言われてます. 와, 엄청나요. 그 일본 사람들이 특히 명란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스키나 이유. そうですね. やはり ご飯に合うというのが一番じゃないですか。で、今みたいな夏は暑いから、食が進まない。そういった中でも明太子が一つあれば、もう他のおかずはいらないということで、もうご飯がどんどん入るということで、福岡の人は明太子は好き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けど。 일본의 명란젓 시장은 약 2조 원 규모로 일본 열도에서 명란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연매출 200억 엔을 목표로 하는 이곳에선 제조부터 판매까지 엄격한 품질 관리로 맛의 원점을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전역에서 반세기가 넘도록 유명세를 떨칠 수 있었는데요. 그 이 창업주께서 부산에서 태어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살 때까지 그럼 부산에서 계셨던 겁니까? 31살까지 부산에 오리마시타. 오. 그러면 이 명란을 만들게 된 것도 사실 부산에서 어렸을 때 이 명란을 드셨던 건가요, 그러면? そうです。あの、釜山でですね、明蘭醤っていう明太子のキムチ漬けを小さい時から食べてたと。
その味がすごく美味しくって、うん、忘れられずに日本に引き上げてきた時も食べたいといったことで、自分なりに試行錯誤して作り上げたのが、まあ、明太子を作った最初のきっかけになっています。그럼그이후쿠오카에서후쿠야가명란을최초로만든겁니까아니면그이전에도다른곳에서명란을만들어뭐있었던겁니까そう、明太子の、調味液をかけて、漬け込んだものを作り上げたのは、創業者である川原敏夫が最初だと言われてます。はい。明太子という言葉、明太子 自体はですね、戦前から あったみたいですけども、そのタラゴを調味液で漬け込んだもの、今日本で主流になっている明太子というのは創業者が初めて作り上げたものです。명란젓자체는일본에서도에도시대때부터먹어왔는데요원래타라코라고부르던것을가와하라가한국에명란젓을도입하면서멘타이코라는이름으로불리게됐습니다멘타이코는명태알이란뜻인데요이제일본내에서없어서는안될국민반찬으로등극했습니다지금여기굉장히다양한명란제품들이보이는데이명란과관련된제품의종류가몇가지나됩니까そうですね本当にもう私も覚えられないぐらいアイテム増えたんですけど、味そうですね50以上あります아이거는또이렇게전부시식을할수있도록そう試食ですよかったらどうぞお好きなものを食べてみてくださいおそうこのレギュラーが福屋の創業からの味付けになります。おいしい。그리고이곳에선제품개발뿐만아니라최근32억원을들여공장견학시설을대대적으로개조했는데요하카다의음식과문화박물관으로불리는이곳에선명란젓제작시식체험등의견학프로그램을마련해시민들이명란을더욱친숙하게여기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한편후쿠오카시내에서는명란판매점을쉽게찾아볼수있는데요명란부터명란을응용한명란김치오징어명란등날것부터가공식품까지다양한형태의제품을만날수있습니다이처럼명란은지역의향토식품으로후쿠오카를찾는많은사람들에게사랑받고있는데요후쿠오카에서이명란의인기를실감할수있는것중에하나가이처럼명란전문매장을도심곳곳에서어렵지않게발견할수있습니다그리고후쿠오카가명란의본고장이다보니까이렇게일본전국으로그택배로배송되는물량이또한만만찮다고합니다후쿠오카에서명란이특산품으로자리잡은데는또다른이유가있습니다멘타이코를처음판매했던가와하라는업계의활성화를위해창업초기후쿠오카내다른수산물가게와제조법을공유하고협회를구성하는방식으로생산규모를키워왔는데요협업을통해일본전역으로시장을확대하고전국의유통망을구축하며성공적인향토식품산업으로일궈냈습니다함께가면멀리간다는공동체적기업가정신이빚어낸성과70년전한사람의해안이후쿠오카하면명란이라는공식을만들어냈습니다품질좋은명태알로완성도높은명란젓이만들어졌다손치더라도그것이일상적이고대중적으로소비되어야됩니다그런데요즘부산에서만들어진명란이서울에서아주많은인기를끌고있고그리고다양한요리로만들어지고있다고합니다지금부터그현장을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사실그동안우리나라의명란은짜다는인식이강해반찬이라는이미지로고정돼있었는데요그래서즐기는방식도밥위에명란을조금올려먹는게거의유일했죠
하지만 최근엔 조미와 냉동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요리가 시도되고 있는데요. 야, 이 지금 명란을 가지고 몇 가지 요리를 만드셨는데 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우동인데요. 명란을 전체적으로 풀어준 거고 거기다 달걀을 살짝 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울면 중국 울면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그러면 지금 이건 이제 예, 마요네즈랑 명란이랑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서 그 소스로 바게트 위에 발라서 구운 거죠. 아, 지금 저기 여기 쓰시는 명란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 만든 부산에서 이제. 아, 셰프님은 이렇게 요리 공부 일본에서 하셨죠? 예, 일본에. 저는 오사카 쪽에서. 어떠신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이렇게 일본 명란 쓰신 거 써보신 거랑 우리 명란, 지금 우리 명란의 완성도랄까? 이런 것들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처음 왔을 때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제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더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전에 막 저염명란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짜게 해서 조금씩 떼어 먹게끔. 근데 저염이 되면서 이렇게 다양한 요리 방법이 또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간이 적당하니까 이렇게 활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웰빙 트렌드에 맞춰 염도를 대폭 낮춘 고급 제품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면서 명란의 활용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동, 파스타, 바게트 등 색다른 옷을 입은 비주얼과 맛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 보기만 해도 그 맛이 어떨까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실제로 이제 명란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이게 일상적으로 소비가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뭐 요리사들이 맛있는 요리를 명란을 활용한 요리를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은 또 그게 가정에서 따라하기 쉽잖아요. 물론 이런 업장에서도 손님들이 찾을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명란이 우리나라 음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 오히려 더 이게 막 대중화되고 예. 셰프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명란이 그 가능성에 대해서. 네, 저는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이 명란이 만드는 기술이 점점 발전할수록 요리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사실 좀 비싸고 짜고 이 두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좀 더 이렇게 가격이 조금 낮춰지고 덜 짠 게 나오면 완성도가 높은 요리도 많이 나오고 많이 드시지 않을까. 친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조합의 메뉴가 기대 이상의 맛을 선사할 때 사람들은 계속 먹고 싶은 음식으로 각인하게 될 텐데요. 셰프들에게 변화무쌍한 식재료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은 명란이 새로운 재료와 함께 독특한 맛을 선사할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명란은 레스토랑이 아닌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식재료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는데요. 다른 젓갈과 달리 특유의 담백함과 고소함이 있는 명란의 활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야, 이게 되게 순식간에 찌개도 만들어지고 스파게티도 만들어졌는데 평소에 이렇게 명란 좀 이렇게 활용해서 요리 많이 하십니까? 한식, 일식, 뭐 그 나라를 불문하고 과자나 다른 거에 딥소스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 그 활용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어떤 우리 음식에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고 네, 다양한 나라의 어떤 나라 음식이랑도 궁합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발효식품인 만큼 소화 흡수를 돕고 고유한 감칠맛과 독특한 풍미로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린다는 게 명란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인데요. 앞으로 누구나 거부감 없이 명란을 즐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거의 명란이 이렇게 일상적인 음식이라기보다는 명절에 선물용 정도로만 지금 그치는데 이걸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기 위한 뭐 그런 좀 조언?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명란이 이제 어른들은 이제 젓갈 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 그리고 마트 젓갈 코너를 이제 가서 집중적으로 고르시잖아요. 굳이 어른들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이 젓갈을 찾으려고 젓갈 코너까지 가진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그거에 대한 조리법도 같이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량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부담스럽고 저걸 다 언제 먹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소포장에 진짜 좀 다양한 포장 방법을 더 연구를 하면은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좀 다양한 계층에서 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상에서 명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명란은 부산의 것이었지만 꽃은 일본에서 피웠습니다. 현재 명란의 종주국인 한국보다 오히려 일본에서 명란 소비가 압도적으로 큰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일 텐데요. 최근 국내에서도 뛰어난 기술력과 독특한 레시피 개발로 명란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래 젓갈류를 선호하는 한국인의 잠재기호를 고려한다면 한국이 일본 시장을 따라잡는 것도 허황된 꿈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명란 종가의 타이틀이 어색하지 않도록 우리 고유의 맛, 명란이 식탁에서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저는 명란을 생각하면 가끔 도자기가 떠오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수많은 도공들에 의해서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00년 전에 일본 최초의 백자가 탄생했습니다. 그 후로 일본은 수많은 도자기를 유럽으로 수출했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생활 도자기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간 명란은 이제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90%의 명태알을 소비하는 나라가 되었고 1조 7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식재료로 맛을 내고 아주머니들의 뛰어난 손재주가 결합이 된다면 우리 부산의 식탁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식탁까지도 사로잡을 수 있는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